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빌리시에서 북쪽으로 약 3시간 차량으로 이동해서 만나는 카즈베기 지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보이시는 사진은 카즈베기 가는 길에 있었던 스노우라는 지역이었고, 지금 바로 이제 카즈베기에 가시게 되면 스테판 치민다에서 꼭 들려봐야 된다 그럴 수 있는 룸스라는 호텔에서 바라본 풍광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저 눈산 너머에 해발 5,047m의 카즈베기, 조지아어로는 얼음산이라는 뜻의 카즈베기 봉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 중간에 보이는 교회, 이게 이제 게르게티 치민다 사메바 게르게이티에 있는 성 삼위일체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 왼쪽에 또 이제 검정색 보이는 봉우리, 이건 이제 엔젤봉이라고 하고요.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엔젤봉이라고 부르고, 그 봉우리 정상을 또 저거는 악마의 봉우리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많은 등반객들이 저 봉우리에 올랐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조난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특히 조심해야 되는 봉우리의 하나입니다. 지금 제 촬영은 제가 10월 30일 날 촬영한 거고요. 현재 조지아에는 약 자유여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약 30분가량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또는 뭐 1년 살기 그 이상까지 하시는 분들이 티빌리시에 현재 많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저쪽으로도 좀 해가 좀 나왔는데 오늘 일정은 티빌리시에서 출발해서 카즈베기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티빌리시로 돌아가는 1일 투어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 관련으로 오신 분들과 또 자유여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같이 조인해서 1일 투어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데가 이제 카즈베기에서 다시 티빌리시로 돌아오는데 해발 2200m에 위치한 조지아 러시아 친선 기념 모자이크에 내린 눈과 그리고 현재 내리고 있는 눈 상황들입니다. 네? 꿀이야 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 동남아 친구들, 필리핀들, 이 친구들이 지금 많이 왔는데요. 대부분은 본국에서 온 게 아니라 두바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자 여행으로 조지아를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주 눈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고 하는지 이 동남아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조지아에는
지금 한국인들에 대한 여행이 모두 뭐 격리도 없이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2회 접종 맞은 분이나 또는 PCR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바로 입국한 뒤에 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있는 한국인들도 또 많이 여행을 와서 오늘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또 그 가족들을 우연히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가 바로 조지아, 러시아 200주년 기념 친선 기념 모자이크 되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교회가 조지아 정교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러시아 정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라인은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왼쪽에 다니는 조지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200주년 조지아, 러시아 친선 기념 모자이크입니다. 감사합니다.